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달성군 구지에 나왔습니다. 구지라고 하면 국가산업단지, 달성산업단지 등 엄청난 산업단지 규모가 펼쳐지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는 또 국가산업철도선이 또 이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이 또 좋아지고 이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장점이 많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건물들 어떨까 싶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저 우측에 보이는 이 건물입니다. 1층에 땅땅치킨이 들어가 있는데 이 건물 예전에 제가 광고를 하면서 그때 나왔던 금액보다 지금 주인분이 마음을 많이 좀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드린다고 하니 일단은 금액도 괜찮게 나왔고 수익도 나오는 매물이라서 한번 준비를 해 봤고요. 오늘 건물이 또 가진 장점이 이 뒤쪽에도 보면 원룸촌이 참 많이 있어요. 그 골목길에 있는 원룸들이고 오늘 건물은 바로 이 12m 도로를 접하고 있는 그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일단 건너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건너왔고요. 지금 1층에는 여기가 상가가 두 칸 있어요. 현재 이쪽에는 임대라고 적혀있는데 새가 나가는 상태입니다. 인테리어를 준비 중에 있고 뭐 현수막이 많이 있는데 전화는 저한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는 땅땅치킨, 얘가 그래도 건물 거의 변함없이 상가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가이고요. 1층에는 이렇게 상가가 두 개 들어가 있다. 그리고 건물 주차장은 이쪽인데요. 주차는 총 4대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 진입은 상가 뒤편으로 건물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내부로 한번 진입을 해보시죠. 확실히 이렇게 밭이 있으니까 잘 자는 건 우리 집은 왜 이래 안 자라노? 자, 건물 내부인데요. 타일은 그냥 깔끔하게 밝은 색 톤으로 마감을 했고 2층은 이제 주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산업단지지 않습니까? 뭐 가장 큰 규모는 바로 뭐 다들 아는 업체죠. 쿠팡. 대구 경북 지구니 또 후세권이라 하지 않습니까? 쿠팡 물류센터가 단일 규모로 가장 거의 약 8만 평 규모로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런 다니는 직장인 분들 아니면 뭐 LNF, 뭐 2차전지 등 큰 회사들 이쪽에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직장인들이 여기 있는 원룸 투룸의 임대 수요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에는 이렇게 총 4가구가 들어가 있고요. 원룸형 2가구와 그리고 투룸형 2가구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한번 올라가 보죠. 자, 그리고 여기가 3층이죠. 3층은 정면에 보이는 호실이 원룸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인 세대가 있는데 집을 참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위에 바로 옥상으로 올라갈게요. 건물 옥상에 올라왔는데요. 오늘 건물은 준공 난 지 약 이제 9년 차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옥상 바닥 등을 뭐 방수라든지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뭐 지금은 크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문제없이 그렇게 잘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만 따져보면 현재 옆에 건물, 물론 뭐 신축 건물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나와 있는 금액이 매매 호가가 15억에 이제 나와 있어요. 오늘 건물은 거의 뭐 반값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입지적으로는 비슷한 입지에 뭐 가격이 차이가 조금 난다는 점이 오늘 건물에도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건물 수익표라든지 내역표 궁금하신 점 연락 주시면 제가 문자로 하나 보내드리고요. 건물에 대한 상세 내역은 영상 마지막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